삼교류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6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0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9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계유월 임민일이 되겠고 일진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아홉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아,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곡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한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를 생기지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다섯 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도 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다섯 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세 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다섯 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해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올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계수가 있죠. 계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계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의 값이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영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할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계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숙대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하는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적절히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니,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극해서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한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임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를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치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사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계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인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면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 나야지만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 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천, 빈한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을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뭐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6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정하거나 용신을 정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수 있고 격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유월 같은 경우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10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추용하거나 격을 추용할 때이 경금은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 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계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술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수술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유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된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유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속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운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유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계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 유월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의 임수를 쓸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유월에 태어났을 때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계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유월은 임수를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유월 특히는 지금은 유월이니까 유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저 금극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유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태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쇠와 한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쇠와 한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할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 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이 왕한 유월에 일간이 임수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신월에 임수 같은 경우에 신월 같은 경우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뭐라고 했으면 일간 자체가 원령을 득하고 일간 자체가 원령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월은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유월은 일간 임수가 유월에 통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생의 개념하고 통근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상생 그냥 인성이 나를 생해 주는 것이고 통근은 내가 지지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신중에 있는 임수에 통근할 수 있고 그 신중에 있는 경금이 나를 생해 주기 때문에 신월의 임수는 굉장히 왕하다라고 보죠. 그래서 충분지성을 나타낸다. 당연히 임수가 왕하게 되면 뭐다?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해야 된다라고는 이론이 신월은 성립이 되는데 유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이죠. 임수에 통근할 수 없고 그것도 유월의 금은 경금단이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신금이 임수를 생하는 힘은 경금에 의해서 많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일간 자체가 통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월의 임수가 왕한 것과 달리 유월의 임수를 그렇게 왕하진 않다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유월의 신금이 독특한 것은 뭐냐면 유금 있죠. 유금은 뭐라 했습니까? 12달 중에서 가장 깨끗한 금이죠. 신월은 무토 임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혼탁함이 서려져 있다고 하면 유월은 진짜 깨끗한 금인 것이 예를 들어서 가을에 저기 설악산 같은 데 천불동 계곡 같은 데 가면 바위가 하얗죠. 거기에 맑은 계곡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금백수송이거든요. 그래서 6월의 임수는 무토를 쓰지 않습니다. 6월의 임수는 무토를 쓰지 않고요. 병화를 먼저 씁니다. 무토를 쓰지 않고 병화를 쓰고 왜냐면 이 6월의 임수 또한 뭐를 좋아한다?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 어저께 신금도 금백수청 그렇죠. 이치는 같다. 원령 자체가 유금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금이 임수를 보는 거하고 6월의 임수가 맑고 깨끗한 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신금이 6월에 태어나거나 임수가 6월에 태어나거나 또는 저기 계수가 6월에 태어나도 금백수청함을 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병화가 6월에 약하기 때문에 갑목으로서 병화를 갖다 도와줘야지만 깨끗한 금백수청이 될 수가 있겠다.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백수청할 때뭘 보면 안 된다? 토를 보면 전문 용어로 싹 베려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토가 있는데 갑목으로 제하면 금백수청이 됩니까? 일단 탁해져 버렸기 때문에 토가 없는 것이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6월인데요. 6월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지에서 신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도 금백수정을 논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는 6월에 임수라더라도 신금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수 자체도 왕해지죠. 그럼 당연히 원론적인 임수로서 신앙한 임수는 무토병화를 쓴다. 뭐, 신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자수가 있을 수도 있죠. 자수, 지지로 해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임수 자체가 왕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금백수정은 일단 포기하고요. 원론적으로, 그렇죠. 무토병화로서 다시 임수를 제방하고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은 두 가지 볼수 있습니다. 금백수정한 임수를 취용할 것이냐, 아니면 임사가 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칠살 무토와 편재 병화를 쓸 것이냐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잘 자란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데, 국세는 제가 지금 말한 국세를 갖추는 것이 큰 국세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오늘의 명시,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즉 임수의 특성, 그다음에 임수가 태어난 월령 6월의 특성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떤 틀 속에서 구성되고 서로 간에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그 격국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 사주를 가장 중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도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 양수가 음금을 받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게 되면 금생수 이렇게 합니다. 금은 수를 생하려고 하죠. 일간인 나를 월지는 유금이 생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생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를 생하려고 하는 것 생아자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나를 낳아주는 것, 어머니 같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나를 생하는 게 있으면 내가 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 이거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상. 자, 나를 낳아주는 것은 나의 어머니 같은 개념이고요. 내가 생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자식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 식상을 자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뭐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생애 관계입니다. 임수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지의 유금이 일간인 나를 생한다 해서 금생수인데, 자, 생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다 또는 그건 무조건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생애 관계, 그 상생의 관계도 또는 상극의 관계도 항상 뭐에 적절하게 균형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지, 상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 수를 생하는데 금이 너무 많아.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인데, 금이 많아서 수를 생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금이 많으면 물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오히려 막히게 만들고 물을 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이 수를 생하는데 금은 약하고 생해주는 금은 약하고 수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이 많으면 금이 물에 빠지죠. 금다수탁이 아니라 수다금 침이라고 해서 물이 너무 많으면 수를 생해주는 금이 물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생의 관계에서도 적절하게 생해주는 것과 생을 받는 것이 서로 견제 서로 그 뭐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고요. 자, 오늘 나를 생해주는 것 인성까지 말씀드렸고, 인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죠.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진짜 생모 같은 개념, 적모 같은 개념이고요. 편인은 나를 몸으로서 낳아준 것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았다라고 많이 표현들 합니다. 계모 같은 경우, 서모 같은 경우, 양모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육친을 배울 때 정인은 좋은 것이다,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긴 한데,
정인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편인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 편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화는 갑목을 좋아하는데 일간의 특성상 을목은 수로서 생해줄 때 임수보다는 계수를 좋아하는데 이건 일간의 특성상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흑백 논리로 정인은 좋고 편인은 나쁘다라고 외우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의 관계 또는 음대양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양수가 금을 받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인 격이 된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편인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일간과의 관계가 어떻다? 음의 관계 또는 양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인이, 내일 계수가 6월이 되는 편인 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인 격이 되는데, 자, 6월을 금왕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 신월 6월엔 금의 생을 받기 때문에 수도 약하지 않다. 그래서 임수가 6월에 태어나거나, 또는 계수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모왕자상이라고 해서 수도 금도 금수가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12달 중에서 금이 가장 맑고 깨끗할 때가 언제다? 바로 지금 6월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6월에 임수 일간 또는 계수 일간 또는 신금 일간 임수를 용신으로 쓰거나 병화 일간이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뭘 의미한다? 금, 백, 수청을 희한다. 금수쌍청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6월에 임수는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금백수청, 금수쌍청을 희한다. 그러니까 뭘 보면 안 된다. 무토기토를 많이 보면 안 된다. 무기토라든가 지지로 진술충미토 등이 많으면 안 되겠고요. 한점 정도 이렇게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간목으로서 토를 좀 억제를 시켜줘야지 물이 깨끗해지고 금도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갑목 같은 거는 당연히 한점 정도 있어서 토가 있건 없건 간에 갑목이 있으면 토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막 방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6월에 임수가 금백수청을 이루는 것 좋지만 맑고 깨끗한 건 좋지만 사주가 한습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울러 병화를 같이 대동하게 되면 지금 가을에 저기 설악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바위가 맑고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바위에 백색 투명한 아주 물이 절절절절 흐르면서 하늘을 봤더니 파란 에메랄드빛 하늘이 쫙 펼쳐져 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금백수청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임수, 내일 계수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목과 화를 갖다가 취용해서 사주의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연지 먼저 보게 되면 진토가 있습니다. 진유합금, 진유합금 돼서 금이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토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탁 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약간 월간의 계수 겁재가 퇴출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뭐 계수가 있는 건큰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은 금왕절인 6월에 숙살지기가 왕성한 이 시절에 계수가 퇴출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진다.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 말씀드리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얻었습니다. 인목의 뿌리를 둔 갑목까지 천간에 퇴출되죠. 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병화, 정화, 사화, 오화는 없지만 인중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인의 뿌리를 둔 갑목에 퇴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백수청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시에서 뭐 자수를 본다든가 해수를 본다든가 하게 되면 이때는 임수가 어떤 성질, 충분지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때는 금백수청이 아니라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 아까 말씀드렸죠? 6월의 임수만 봤을 때는 신월과 달리 6월은 순수한 금이고 맑고 깨끗한 금이기 때문에 대순이 임수가 태어나도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금백수청을 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수라든가 신의 시, 해수를 보게 되면 임수의 본연의 성질, 충분한 성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때는 금백수청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에 이제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고요. 신의 시 같은 경우에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고 이건 임수가 굉장히 신강
해져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하는 기본 원칙으로 가는데 무토가 없습니다. 진중무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갑목으로서 왕한 임수 수의 기운을 설기순쇄하고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하는 구조로 가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고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금수운으로 갈까요? 목화운으로 갈까요? 이렇게 되면 금수가 왕하기 때문에 운은 목 화운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신의 시 마찬 가지 되겠습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신축시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성질은 아니지만은 일단 토가 많아져서 금백종원자 틀물 건너갔다. 그다음에 그래도 뭐 축토에 뿌리를 둔 신금이 투출해서 임수를 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갑목으로서 수의 기운으로서라고 떡 역시나 인중병화로서 그냥 조우하는데 금순으로 가면 화가 좀 부족한 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경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축토 같은 경우는 습토였지만 이 술토는 건토가 됩니다. 그래서 제아무리 경금투출되어 있어서 임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신축시는 화운으로 가두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경술시는 화운 가면 안 되고 경술시는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조금 세밀한 것까지 좀 차이점을 볼수 있으면 이건 알수 있는 것인데 초학하시는 분들은 신축하고 경술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신축은 이건 목화운으로 가도 되지만 경술은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민시,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임수 두개 계수 하나, 계묘시도 임수 하나 계수가 두개 있어서 수가 굉장히 왕할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임수 계수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유금이 있으니까 굉장히 수가 왕할 것 같지만 유금은 수를 생할 수는 있지만 임수 계수가 유에 뿌리를 둘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중 계수 하나에 뿌리를 두는 거기 때문에 이 수가 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어차피 이민 계묘시 둘 중에서 선택한다 해야 된다고면 그리고 화가 필요하다라고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일지의 인목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계묘시 이민시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해야 된다. 저는 이민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뭐 갑진시는 크게 의미 없고 을사시 그냥 화를 얻었다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인우화곡하죠? 이렇게 준사마 병화 투출되어 있고 갑목이 병화를 생겨주죠. 이거 오히려 임수 자체가 신약 사주가 됩니다. 금수운이죠. 당연히 이렇게 되게 되면. 근데 이제 만약에 금수운으로 간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일대운이네요. 바로 갑술대운의 진술충을 빵 맞아 버릴 때 세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임수가 위태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인신충 하기 때문에 무신시는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